어, 학생들 나온다. 붐볐다, 붐볐다. 사람들 많이 관심 받아주고. 아, 관심 받아주고. 아, 완전 프로예요. 프로지. 말고는 거 엄청 좋아해. 어, 말고는 엄청 좋아해. 자, 우리 와이프한테 말 안 걸잖아, 대신. 아니, 그걸 왜 여기서? 선택과 집중. 피디님은 와이프한테 말 잘 걸어요? 문제가 생깁니다. 문제가 생긴다고요? 셋째가 생기는 거 아니고? 여기 어디죠? 안암 호랑이. 서울 캠퍼스입니다. 어. 이 팀 그대로 왔네. 그대로 나가주세요. 여기 뭐 역사 전통이 깊죠. 제가 본적이 여기 산 뒤라. 나 어릴 때 그래서 여기 그냥 맘만 먹으면 올 수 있는 대학교인 줄 알았어. 요 뒤에 에어리언 노래방이라 있어요. 나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많이 갔던 노래방인데. 무슨 노래 불렀어요? 나 보아 팬클럽 회장이어가지고 보아 노래밖에 안 불러.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. 아 부끄러워. 보아 이거 있죠. 마이네임. 오 진짜 나요. 마이네임. 마이네임. 야, 내가 마이네임 쳤었지. 보아 팬클럽 회장을 내가 10년간 했기 때문에. 엄청 하셨네. 결혼하면서 딱 끊었습니다. 와이프가 나랑 살래 팬클럽 회장 그만둘래 해서 딱 그만뒀죠. 너랑 형수님이랑 노래 빠지면 친구를 누구에게 던져줄까? 아 누구한테 던져줄 거냐고? 물론 두 분 다 목숨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. 두 분 둘 다 안 던져줄 수 있지. 그럼 그 정도면 물놀이인데 왜 친구를 던지죠? 뭘 던져줘? 욕먹게? 위험하지 않은데 왜. 나 우리 와이프한테 던져줄 건데? 아 나 고대랑 인연 하나 있다. 뭐지? 고려 학원 다녔어요. 그래. 편집 고려해주세요. 네네. 여기 왜 왔어요 근데? 여태까지 이 키워드 해보면서 청년들 고민이 진짜 많더라고. 매번 갈 때마다 취업 얘기. 나 항상 없다고 했는데? 예능을 보신 거예요 혼자? 예. 관심법. 어, 병원을 가보세요. 아 근데 문제는 오늘 오후에 2시부터 비 온다 그래서 오늘 속도로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거라. 여기 왜 왔어요? 저희 대학교 탐방하러 왔어요. 어디서 왔어요? 저희 대구에서 왔어요. 대구에서 왔어요? 몇 학년이에요? 고1이요. 여기 고려대학교 캠퍼스로 온 이유가 있어요? 캠퍼스가 이뻐서. 요즘 뭐 고민 있으세요? 고민? 성적이지 않을까요? 다른 거 없어요? 성적 말고는? 나 항상 없다고 했는데? 예능을 보신 거예요 혼자? 없어요. 뭐 집값이 요즘 뭐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든지 뭐. 아 그런 거 없구나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퀴즈를 좀 풀게요. 이거 되게 느낌이 약간 진품명품 할 때 그 감정사 되게 회의하는 느낌 난다. 자 정답 4번. 4번 지역 출생 장학금. 정답입니다. 와 우 이거 뽑기 할 거예요. 뽑기 제일 위에 거 아니야? 그 노란색 흔들 건데 흔들 건데 그 노란색이야 내가 봤을 때는. 2번. 그 인터뷰 한 번만. 기획 재정부라는 유튜브인데 혹시 조금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? 네, 아 감사합니다. 고려대 학생이세요? 네 맞습니다. 어 무슨 과세요? 저희 한국사학과. 기재부 아세요? 아 네 알겠습니다. 와 역시. 와, 야 연대생들 맞아. 몰랐는데 여긴 알았다. 그때 연대생들 기재부 아시라니까 모르겠는데요? 신촌편에서 고대 자랑. 일단 캠퍼스가 진짜 멋있다. 캠퍼스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아침 학식이 1,000원이다. 핸드폰을 꺼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기재부라고 치면 나오죠? 네, 기획재정부 치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군 관련된 문제 하나 낼게요. 89번인 것 같은데? 시사에 관심 많은 고대 학생은? 민족고대. 맞출 수 있을 것인가? 저희 100만 원 하겠습니다. 자, 정답은? 자, 정답은? 100만 원! 와! 뽑기 해야 돼 이제 뽑기. 3번. 추경호 부총리께 한마디. 경제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그래도 2025년쯤에는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고 체질 개선을 잘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정 정책에 의존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 좋습니다. 나 좋아요. 정책 퀴즈 하나. 안녕하세요. 네, 기재부 이운용 주무관입니다. 진짜 궁금해. 네. 아, 정부에서 나오셨죠? 예, 예, 예. 퀴즈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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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원이라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교수고 직원입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.
유튜브도 하고 사업 계획도 하고 약간 4차 산업 관련된 네, 그런 네, 것들에 네, 대해서 하시는 거군요. 정부에 바라시는 거 있으신가요? 연구 교수들에 대한 초우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연구비를 좀 많이 딸 수 있도록. 논문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. 연구비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퀴즈를 내겠습니다. 1번 아닌가요? 1번, 네, 맞습니다. 네, 와. 듣는 표정도 자, 멋있으셨어요. 오. 오. 4번. 5만 원권. 와, 제 큰 거 나오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죄송한데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정보부처 기획재정부 유튜브인데 인터뷰 혹시 가능하실까요? 어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요? 네, 아, 해주신대요. 자,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2, 3학번에 재학 중인 신아현이라고 합니다. 평소에 고민이 있으세요? 사실 20살이 되면은 이제 남자친구가 자동으로 생길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아직도 못쏠이라서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. 부모님들의 그 잘못된 교육이죠. 그치? 대학 가면 남친구 생긴다. 잘못된 교육이요. 대학 가면 예뻐진다. 남자친구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뭐 시험 기간에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해보고 싶고 캠퍼스 투어 같은 거 이제 벚꽃 보고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. 도서관이 먼저 나오긴. 아, 그럼요. 기본적으로 공부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, 여기 있는 분들. 기획재정부라고 아세요? 아니요, 잘. 환경부 아세요? 정부 쪽에 있는. 국방부. 네, 알아요. 국토부. 아, 네, 알아요. 기획재정부. 농림부. 아, 약간 행정학 원론에서 배운 것 같아요. 공무원이 꿈이신가요? 뭐 공무원 쪽도 생각하고 있고 뭐 행정고시 기회가 된다면 로스쿨도 가면 좋을 것 같고. 만약에 공무원이 됐어. 기재부에 왔어. 5935가 왔어. 와, 나 보겠는데?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추경 부총리한테 한마디. 요새 학생들 사이에서 고연대가 아니라 연고대라는 인식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더라고요. 이 연고대라는 인식을 고연대로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현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퀴즈를 낼게요. 힌트를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기재부 저희 유튜브에 있는 건데. 1번. 맞습니다. 아, 정답입니다. 아, 정답. 와. 예. 2번입니다. 2번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. 줄게 내 갤럭시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예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인 김태윤이라고 합니다.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조아영입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법대생이면은 네, 좀 하나 물어봐도 돼요?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. 영어 할 줄 알아요. 못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어. 감사합니다. 멜시 벗고. 감사합니다. 오. 그러면은 나쁜 거예요, 안 나쁜 거예요? 제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? 형법을 배운 지 좀 오래돼가지고. 고려대 치면은 고대가 낫나요? 뭐 연대가 낫나? 이런 질문 가장 많은 질문. 대나 문과 쪽은 고대, 의대는 연대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지.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약간 로스쿨은 고대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고민 있으세요? 그냥 학업적인 네, 걱정? 그럼 교수님께 한마디. 적당히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엄청 중요한 네, 겁니다. 저녁 뭐 먹지는 저도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. 전 인류의 걱정이죠. 기획재정부라고 혹시 아십니까? 아, 네. 우와. 어, 아세요? 나 한번 도전해본다. 기획재정부 유튜브 아세요? 다른 건 봤는데 기재부 건 못 본 것 같아. 자, 그럼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. 1번. 고민 안 하고요? 정답은요? 정답은요? 1번 햇살론 뉴스 맞습니다. 뽑기 가겠습니다. 여기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. 나 좋은 거 뽑았으면 좋겠다. 5번. 몇 번이요? 5번. 5번! 야, 이거 크다! Congratulations! 지금 표정 안 좋아, 지금. 표정이 안 좋아. 나라 잃었잖아, 지금. 소수 기재인데? 응, 소수 각이다, 저기는. 저희가 지금 이제 4회째거든요. 첫 회 때 연대 의대 다니던 분이 이거 뽑았어요. 고대에서도 나왔네. 역시 이공계는 연대, 문과는 고대였네.
네, 오늘도 끝났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1편에서 연대 의대생들이 받으셨고 2편에서는 고대 법대생이 받으시고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. 신기하네요. 진짜 역시 라이벌인가? 아 근데도 역시나 우리의 정책이나 이런 건 아는 분들이 없다는 거. 근데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기획재정부라는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. 제일 많이 알았던 거. 예. 네. 역대급이었어요. 아 기획재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 많이 알려야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래도 정책 관련돼서 되게 많이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정책 관련돼서 자기의 그래도 의견도 이게 얘기하는 게 참 부러운 거 같아요. 젊을 때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댓글로서도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 요근하지 마시고 정책 같은 것들 건의하게 있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은 부처님께서도 이게 저희 유튜브 한 번씩 보십니다. 많은 관심과 구독과리라고 하죠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뭐 이제 상큼하고 발랄하게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피디님 가만히 계세요. 인터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라도 하는 얘기 좀 했죠. 난 너무 불안하니까. 저는 그 저기서 인터뷰했던 그 사학과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기획재정부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일 상세하게 말해줬어요.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. 저는 그냥 기억에 남는 어느 분을 지칭은 안 하고 다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. 다 취업이었어요. 대학에서 취업과 성적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젊은 분들이 그런 거는 하되 다른 거로서 그래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있습니다. 이제 비원이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. 네. 예, 만감도 그걸로 끝낼까요? 네. 이큐머니 만감도 이렇게 할까요? 맞아. 네 하나 둘 셋 이큐머니 만감부. 딱 끝나니까 비가 그게 아니고 비 올 때까지 해서 인디언 기우제처럼? 그렇죠. 추경 부총리한테 한마디. 같은 고려대 학생으로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밥약을 걸어도 될까요? 오 좋다.